오늘은 영웅님의 고향 단콘 첫날 후기 모음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의 단콘이 시작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각종 SNS와 인터넷에 수많은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앵콜까지 2시간 반의 공연을 하면서 행복이 컸던 만큼 생생한 후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내용에는 스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못 가시는 분 혹은 콘서트 참여 후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어요. 하늘색 응원봉의 물결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영웅님은 다양한 장르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게 멋지게 부르셨습니다. 파란 물결이 오롯이 우리 사람들로만 꽉 찬 기분. 특히나 파도 타기가 너무 멋있었고 아름다웠어요. 현장에서 우리 영웅님 멋지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고향 킨텍스, 하늘색 파란 물결에 가슴이 두근두근. 굿즈 사는 줄도 앨범 사는 줄도 끝이 안 보입니다. 공연장 들어서는 순간 공연 무대 장치에 놀라고 의자에 깔려있는 영웅님 선물 하늘색 방석 보고 감동받았어요. 파마에서 더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영웅님. 순간 놀라서 탄성과 함께 그동안의 그리움과 기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래 퍼포먼스 떼창에 즐거워하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라네요. 다만날 성량 고음 너무 대박입니다. 황제이자 신입니다. 무지개 댄스 브레이크 있습니다. 앵콜에서는 개굴개굴 귀여워 미칩니다.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조각상이 지나갑니다. 옆 사람은 손도 잡았다고 하는데 그분 살아계신가 걱정됩니다. 콘서트 최고였습니다. 눈물나게 행복한 밤입니다. 비주얼이 완전 아이돌이에요. 노래가 다 좋고 성량이 엄청났어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울컥했는데 노래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부르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부르는 모습도 감동 포인트입니다. 아비앙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영웅님과 비슷한 또래 영신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열정 가득한 모습 보면 더 오래오래 응원받고 사랑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중년의 영신님들도 건강관리 잘해서 영웅님 오래 봐요. 영웅님의 팬이라서가 아니다. 이 공연은 진짜 최고였다. 오늘 콘서트 대박이었어요. 미스터 트롯과는 완전 달라서 대단한 퀄리티의 스케일도 대단했어요. 영웅님 CD 음반 듣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응원봉은 꼭 준비해 가세요. 뒤에서 봐도 좋았던 공연. 영웅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온통 하늘색 물결이 한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영웅 시대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파란 티를 벗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잘했어요.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어찌나 뛰어다니시는지 몰라요. 더 대박은 그런 와중에 흔들림 없이 노래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도 잠 못 자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떼창하며 목이 쉬도록 부르고 응원봉 파란 물결에 감동으로 울컥했어요. 스케일이 남다르고 생각하지 못한 연출까지 온통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영웅님 목소리는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해서 숨 막히게 좋았습니다. 춤이 많이 늘었어요. 엄청 귀여운 영광이도 찬조 출연하고 영웅님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뒤쪽까지 눈 맞추고 손잡아 주었어요. 개탄 분들 많이 계셨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행복해졌습니다. 아비앙 또 음방 나가면 난리 날 겁니다. 노래 랩 춤 대박입니다. 사랑해 진짜 부를 때는 왕자님인 줄 알았어요.
영웅시대에게 부르는 고백송이랍니다. 파도타기 시키고 마이크 넘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영웅님.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자고요. 댄스 가수도 아닌데 그 어려운 노래들을 무대에 이곳저곳 다니며 부르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마주하려고 뛰어다니며 눈 맞춰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영웅시대에게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영웅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팬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늘 너무 노력하시는 영웅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편하게 지금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만큼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후기 모음을 보셨습니다. 멜론 스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한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멜론 가입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멜론 가입 방법 기초편. 멜론 설치 방법. 먼저 멜론 어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앞에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멜론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멜론 어플이 나오면 멜론 어플을 선택하여 설치를 눌러주세요. 멜론 어플 설치는 무료입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멜론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멜론 가입하는 방법. 멜론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 석삼자를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해 주세요를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톡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으로 가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톡 계정 확인하는 방법. 만약 카카오톡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맨 아래 점 3개를 클릭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보안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 계정을 클릭해주면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멜론 다운로드 방법과 가입 방법, 스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밍은 덕질의 기본이에요. 숨쉬듯 24시간 스밍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